선배를 선택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을 한 대도 안 될 만큼 사랑받지 못해서 못나져만 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밉습니다. 선배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. 그 사람 지금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. 선배가 놓아주십시오. 선배가 말하면 들을 겁니다. 선배가 그 사람한테 저한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해주십시오. 선배가 그 사람한테 나도 행복하고 싶어. 행복해지고 싶어. 그 사람 돌아가. 나한테 잠깐만, 아주 잠깐만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? 유진 씨, 미안해. 미안해. 너무 미안해. 아시아, 너 진짜 내일 미국에 가는 거야? 다시 생각해봐. 유해봐. 민혜 씨 보고 싶다고 다시 한국에 왔잖아. 나 잘했지? 이런 거야. 이런 게 사랑이고 운명이야. 운명이 정해진 게 어딨냐? 그래, 다시 생각해봐. 아, 어차피 공부하러 가려고 했던 거고 그냥 좀 앞당겼을 뿐이야. 더 이상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어. 우린 네 친구니까 웬만하면 네 편이고 널 이해하려고 하지만 유진 씨가 불쌍해서 어떡하냐? 니들도 잘 알지만 난 잘생긴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타입 아니냐. 근데 그 문방구 가면 같이 조잡한 얼굴이 자꾸 예뻐 보이려고 한단 말이야. 웃기지? 난 운명이라는 거 잘 안 믿지만 누가 나한테 운명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 고마운 게 운명이라고 말할 것 같단 말이지.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,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웃어줘서 고맙고,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울어줘서 고맙고. 막 그딴 거 있잖냐. 형, 초로 들었네. 앉아해. 자, 건배. 동우가, 너 미국에 가면 진짜 보고 싶을 거야. 그래, 많이 보고 싶을 거야. 그래, 나도. 아, 수경 씨는 내일 확실히 너 따라간댔어? 어, 올 거야. 그럴 땐 노크하라고? 무슨 남매 사이에? 아, 물론 뭐 예쁜 얼굴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난 어쩔 수 없이 누이 편이더라. 누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얼굴 오랜만에 봤거든. 나도 그렇고 뭐 필립 형도 그랬고 아무도 누이를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만들어주진 못할 거야. 유진 씨한텐 미안하지만 그 사람 누이가 원하면 잡아. 그리고 곁에 있어줘.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이유가 있는 거야.